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영어 선생, 그러니까 직업으로 영어 선생님을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it was in 2008. 네, 2008년도 2008년? 욕한 것처럼 들려서 2008년? 2008년? Oh my gosh. Anyway, yeah, 아니, 2008년도 어떻게? 2008년도 2008년도 뭘로? 되게 짧게 거두절미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2007년도 때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 켈빈 대학교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는데, 에스 미시간? 알아요, 알아요, 알죠? 그 알아요. 맥기 쌤이랑 저랑 되게 좀 이렇게 공유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Since your Common ground가 parents are 많아요, 진짜. 네, common ground 많은 게 빅키 쌤그 부모님 아버님도 목사님이라고 저도 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맞아요. 제임스 목사님인데 선생님도. 예. 네 그래서 저랑 저희 누나는 기독교 대학교를 갔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3학년 때인가 1학 한 학기를 휴학을 냈어요. 한 학기를 휴학을 냈는데 그 휴학 낸 것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여가지고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 오. 야, yeah. 저도 소울 서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휴학을 내고 로드트립을 미국을 혼자 간 거예요. 네, 와. 혼자서 1,000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3개월 정도를 미국을 쭉 돌아다니고. 거지 노숙자로도 한 1개월 정도 살고, 네. 와. 저희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랑 저희 어머니, 그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캘리포니아, 샌호세이랑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데, 거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혼자서 방황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차 안에서 자고,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차에서, 그냥 잘수 있는 데가 주차장. 주차장. 예, 미국에 주차장 많은데 주차장들도 사실은 그뭐 백화점 주차장이면 스큐리티 가드가 있어서 맞아요, 쫓아내는데 맞아요, 맞아요. 도서관 주차장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는 그 어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지는 모르는데 아이오와 정도 It's in the middle of nowhere. 진짜 아무 데도 없는 그 미국의 그 옥수수밭만 있는 어떤 도시에 맞아, 있는 맞아, 진짜 에 옥수수만 에 아요와. 맞아요. 옥수수밭 약간 운전하면 옥수수밭만 있는데 그 워킹 데드라는 영화 아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시리즈 보면 알겠지만 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이 미국 하면 아 옥수수밭들만 있어서 제일 지루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또 자연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예쁘잖아요, 어쨌든 아름답잖아요. getting back to my point of how I became an English teacher is that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정신 차리고 다시 그 2학기를 시작하려고 돌아갔는데 아 저희 부모님이 아좀더쉴겸 한국 나와서 조금 돈도 벌겸 그냥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던데 할머니랑 좀 있어보는 거 어떠냐 해서 2008년도 초에 나와서 for about 6 months I taught at two places. I was like a workaholic back then. Yeah, I started 그 영어 유치원도 있죠. 그냥 유치원 애들 그러니까 한 5살부터 7살까지. 근데 4살 어린애들도 있었어요. 그 유치원이기도 한데 완전히 어린이집도 섞여 있는 좀 그런 데서 일을 했었는데 막 되게 큰 건물에 막 밑에 층엔 수영장도 있고. 애들이 약간 액티비티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뭐 정규적인 수업도 있는데 유일하게 저랑 딱한 사람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티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고 3시 오후 3시부터는 평촌에 학원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네, 어떤 학원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평촌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또 일을 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한국에 계속 쭉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아니, 가서 아니, 학교? 그리고 다시 학교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 여름 때 저희 누나가 또 미국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국 돌아가서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2010년도 때 다시 한국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제임스 선생님 그거 유튜브랑 다 봤거든요. 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고. 근데 되게 독특하게 영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영어를 코스를 정해서 영어를 배우고 그 콘텐츠 배운 거를 가지고 그 학생들이랑 같이 미국 로드 트립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제가 영어 강사로 활동할 때는 그냥 제 커리큘럼이 있어서 영어만 가르치는데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영어를 사람들끼리 같이 영어를 어느 정도 뭐 비키쌤도 아시겠지만 뭐 영어라는 언어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리는 거지 영어를 또 영어도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안 쓰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저는 영어를 뭐 3개월 안에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어랑 여행을 같이 융합해서 시작했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영어를 한 3개월 동안 같이 배우면서 영어에 대한 그 울렁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여행을 혼자 갈 때 아니면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언어라는 거를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오냐고 느끼냐면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극이 여행을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애들이 아 미국이란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되게 문화적으로 아직도 조금 되게 그 선진국인 게 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에 there's still a leading you know country in a lot of different aspects of you know things in life. 뭐 예를 들어서 뭐 culturally도 그렇고 지금 트렌딩하는 음악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힙합이라든지 뭐 힙합은 뉴욕에서 나왔고 재즈 뭐 블루스 뭐 그런 것도 록 그거 다 미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사용하는 뭐 물건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쓰는 뭐 나이키 다 아디다스는 뭐 젊은 거긴 하지만 그리고 뭐 미제. 테크 컴퍼니 네, 미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사대주의라서 뭐 America is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미국에서 가면 조금 큰 거를 배우고 시야가 그렇죠.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같이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랑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또 되게 멀게 느껴져서 맞아요 맞아요 여행을 가기 힘들어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애들이 그 아 이런 세상이 있고 영어가 아직도 공용어잖아요. 그래서 에 뭐 25%의 사람들이 fluent 하든 안 하든 25%는 쓴다고 하는데 그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서 돌아오면 그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그 편한 맞아요. 사람들끼리 맞아요. 그 이어갈 그 소속, 수 있게끔 예, 이어갈게 할 수 있게 소속감을 줄 수 있게 그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그게 안 됐던 그 시작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게 임플리먼트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여행을 가고 로드트립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꼭 배우고 싶어하지 않고 여행만 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여행 자체로만 가고 싶은데 여행을 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어를 배우려면 한 장소에서 만나야 됐을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런 화상 채팅이나 그런 게 없고 그렇죠. 잘 발달이 안 돼 있고 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 여행 로드트립을 가려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하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왔던 애도 있고 세계 여행하던 중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막그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막네전 세계에서도 신청이 온막 들어온 거예요. 거군요. 12명이 최고거든요. 최대 네. 인원수는 12명으로 가는데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희한하게 5명이나 외국에 있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네. 그래서 아, 영어를 가리키고 이렇게 같이 배우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로드트립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야겠고 우선은 그 로드트립이라는 거를 집중하자 해서 여행 쪽으로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항상 저는 여행 업으로 여행사라는 느낌보다는 제 브랜드가 유명해져서 노출이 돼서 뭐 미디어를 한번 타는 게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미디어를 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게 진짜 그 목표가 저는 한 3년에 그냥 꾸준히 하면 3년 정도 될줄 알았는데 한 4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미디어를 타니까 이게 되게 많이 알려지기는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안타깝게 딱 그랬을 시기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지고 네, 모든 게 Oh, 참, so 네. bad. 진짜. 그 영어를 가리키고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게 작년이었어요. 이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I can't be the only that is a very bad business model where you are doing all the labor. 안타깝네요, 진짜. 괜찮아요. 뭐 근데 that's how life is. Life goes That's on. true. That's true. Life Yeah. goes on. 근데 이걸 Life. 아이디어를 Exactly.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적용을 하면 이거는 진짜 I think it's brilliant.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즐겁잖아요. 효율적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나도 그러니까 비키쌤 진짜 나중에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더 얘기해도 되는 영어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모집하고는 있었어요. 그 영어 선생님 뭐두명뭐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뭐 나이 때는 뭐 20대, 30대 생각을 했었지만 뭐그 선생님들이랑 처음이니까 저희가 같이 가기도 하는데 조금 이게 더 정착이 되면 선생님들 가르치고 그분들끼리 가서 여행을 하고 그냥 돌아오면 그 로드 트리퍼즈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언제든지 와서 영어를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영어를 맞아요, 맞아요. 잘할래 잘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느는 사람들 보면 어떤 환경 조성이 잘돼 있고 그 환경 조성이 되게 편한 소속감이 들때 영어를 좀더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영어 말고 내가 그냥 어떤 언어든 그냥 편한 맞아요. 사람들 있으면 말을 그냥 하게 있으면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언어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내가 느끼는 거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언어는 더 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여행이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죠. 특히 근데 다른 여행보다 로드트립이라는 A lot of Korean people think that road trip is camping. 캠핑만 하는 여행이라 생각하는데 로드트립이 방금 위키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전만 해가지고 가면 그걸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로드트립인데 로드트립 하면 장거리 운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할 얘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할 이야기가 저절로 계속 되잖아요.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저희 여행 같은 경우는 또 대자연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캠핑하면서 막 캠파이 하면서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뭐 예를 맞아요. 들어 또 라스베가스 가면 또 재밌게 놀다가 또 어저께 있었던 일들 또썰 풀고 근데 그거를 뭐 말을 하는 게 사람이 언어를 쓴다는 거는 자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스토리텔링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들이 많아지면 그 스토리들을 어떤 언어라는 이뭐 한국말은 자기가 모국어면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라는 세컨 랭귀지를 배운 언어가 이 스토리들로 얘기를 하는 게좀 어렵겠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의욕이 막 생기잖아요. 네, 욕이 생기니까 약간 저절로 조금 맞아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학생들 아시잖아요. 어떤 재미없는 주제를 놓고 영어를 하자고 하면
그냥 뭐 영어 강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잘하지,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just because 원어민이기 때문에 뭐 젠더 이슈 같은 맞아요.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에 관심 있다면 자기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영어로 자기도 잘 표현을 못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전문가가.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은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쵸. It's life. 광범위하게 네. 얘기를 많이 할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얘기할 수 나는 있잖아요, 그냥. 이 아이템 나 투자하고 싶어. 빅쌤, 너무 일단 좋아요. 이중 언어를 하는 한국말이랑 영어를 둘다좀할수 있는 분들이 저는 되게 찾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로드트립을 오시는 분들도 바이링구얼이, 우리 아이디어가 그냥 두 언어를 어느 정도 fluent하게 하면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냥 영어를 배우는 사람도 technically you're becoming a bilingual.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같은 두 언어, 생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로드트립으로 그러니까 오고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 그 생각을 좀 바꾸라고, 나도 자기도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완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되려고 하는 걸좀 버리라고. 왜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그말 자체가, 저는 there's a fallacy in it. 네이티브 스피커가 어느 지역의 네이티브 스피커면, 모국어를 쓰게 되면 거기가 그거 쓰는 나라의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네. specifically choose a person that you want to speak like.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닮고 싶은 로마를 사람. 내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뭐 shadowing이라는 그 요즘에 term을 많이 쓰는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뭐 mimick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imitating, it's just the same idea that they just replace it with some other word which 맞아요. kind of sounds a little bit cooler. Imitate이라면은 it's the word imitating kind of is not that cool anymore. It's obsolete 맞아요. now. 약간 짝퉁 같은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짝퉁. 네. 그러니까 shadow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했는데, the idea is basically, 위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따라하고. 그런 그룹을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수업을 이어가면서 제일 기쁘고 뿌듯했을 때는 언제셨어요? 우선은 그 로드트립을 갔다 와서 그 같이 영어 수업을 했던 그룹은 딱한 번, 한, 아, 한 팀밖에 없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저도 1대1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기 다시 시작한 거는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도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영어를 어떤 학생한테 가르치고 나서 뿌듯했던 적은 뭐냐면, 되게 길게 했던 짧게 했던 나중에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계속 약간 체크업을 해요. 되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나. 저도 바빠가지고 뭐 2년 동안 못 만난 학생이 있었는데, 다시 뭐 연락이 됐는데 영어 공부 아직도 하고 있냐 하니까,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할때 그때 기분이 좋죠. 이런 거 그냥 큰 스, 제가 처음에 계속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한다는 거. 그때까지도 계속.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영어라는 거는 네가 모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가 세컨 랭귀지로 한다면 평생 동안 원어민 같이 영어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those are just rare breeds of people. They're just wired differently.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영어를 자기 모국어 같이 못하는 거는 it's okay. 근데 it's okay to strive for perfection, bu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because you don't sound exactly like the native speaker that you are thinking of. 그리고 그냥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늘을 거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완벽하게 못했지만 의사소통하고 하는 거 되고 계속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꾸준히 했을 내 네, 때.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영어라는 거는 꾸준히 계속 평생 동안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나
할때 저는 기분 좋죠. 뭐 로드트립은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네. 영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영어 수업을,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힘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딱두 가지인데, 제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해서 갔었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알려주고,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날의 메시지가 그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 때, I get frustrated. 그러니까 뭔 느낌이 나죠? 제가 조금 네. 제대로 이 학생을,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으로서의 의무잖아요. It's my duty in a way. 좀 그런 거 있는데,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기 방식대로 그냥 계속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틀을 깨지 않고 네. 빠른 시간에 쉬운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걸 계속 가르치거든요. 약간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를 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좋게는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네가 진짜 IQ가 막 아인슈타인 정도면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IQ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들도 takes time 하고 그렇죠. 언어적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빌딩 블록스 같이 차곡차곡 해야지 it builds a wall. 네, 그런 맞아요. 식인데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빠른 지름길이 있냐 물어보고 할때 그런 거에 조금 그렇죠. 그럴 때 조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라보면 되게 약간 YOLO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람들이 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지만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그럼 회사 다녔을 때는 양복 입고 그때는 또 머리가 많아서 한국살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기획 쪽에서 conference MICE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and Exhibition 뭐 그런 conference 그 학회 그런 기획하는 네. 회사에서 일을 해서 뭐 코엑스에서라든지 킨텍스에서 일을 자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인드가 뭐였냐면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진짜 그게 요러네요. 네, 근데 지금 꼭 사람들한테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좋은 마인드세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You Only Live Once가 Right. It is really 다시 저도 돌이켜 보니까 It was based on nihilism in a sense. 되게 어차피 잘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차피 인생 제대로 될거 아닌 거 그냥 오늘 하루 살고 죽자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그런 뭐 malice한 뭐 생각으로 뭐 욜로한 건 아니고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자유롭게 사는데 그거를 4년 동안 했어요. 되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진짜 여행도 가고 방송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됐었는데 저는 그거 이번에 코비드 19 터지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어떤 디스플린이 잘안돼 있고 자기 삶에서 그 자유로운 거보다는 living a meaningful life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게 되게 듣기는 좋은 it sounds very appealing, but you need a good framework, what and you need a good idea or you need to define what your freedom is. Freedom이라는 게 it comes with a cost. 저는 그 cost를 되게 작년에 많이 느꼈죠. 그래서 호되게 요즘에 치렀네요, 진짜. 고되게 치렀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치관 같은. 제 가치관은 그제 삶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의미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두 가지 저도 I'm guilty of the same thing too, which I'm gonna say, which is people don't know how to distinguish between what you want and what's good for you. Right. 원하는 맞아요. 이거 거를 진짜 동감해요. 이거 정말 좋아요.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What you want 한 거랑 자기한테 좋은 거를 자기한테 뭐가 진짜 나한테 좋은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하고 사는 거는 it leads to chaos. 진짜. 그래서 you need a good balance between a little bit of chaos, which I call it freedom, but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be grounded in good discipline. Foundation이 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groundless한 foundation 없이 그냥 막 하고 뭐 열러 하면 진짜 언젠간 무너져요. 근데 영어 공부도 그거랑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죠. 거죠 지금. 네, 거의 예.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야지.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은 하고 free talking이라고 한 분들이 쓰잖아요. 네. 뭐 자유롭게 얘기하죠. 근데 파운데이션 안 잡힌 데서 그냥 막 얘기하면 아무 데도 안 가요, 진짜. 맞아요. It's broken English. 계속 broken English를 그래서 뭐 소통하는데 뭐 body gesture랑 뭐 body language 쓰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improvement는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 때문에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밸런스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멈추고 발전 안 하는 거는 또 너무 이렇게 rigid하게 너무 그렇죠. 그냥 오를만 하게 되면 creative이라는 거는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너무 딱딱한 곳에서 생겨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creative한 사람들은 또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이 밸런스가 이렇게 막 잘 맞아야 되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제임스 선생님이랑 배우고 또 함께 여행도 하고 하셨던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한마디 한다면 애들아 항상 고맙고 네 우리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고 아직도 같이 연락하고 지내서 너무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고 그렇지만 코로나 끝나면 제임스가 또 파티 열어서 만나가지고 와. 할 테니까 열심히 살고 영어의 중요성도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렴 네. Love 오늘 you 시간 guys. 내주셔서 평화. 너무 멋져요 멋져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로고가 하트잖아요 손가락 네네네. 하트 한 번만 날려주세요 아 네 백기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요 네. 제가 감사해요 또 얘기해.